미르 K스포츠 한마디로 이거 문제 없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르와 K스포츠 한번 설립 모금 어떻게 된다 한번 볼게요.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재단 모집에 청와대 지시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돈을 낸 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경련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정경련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기업들을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다. 민간 재단이 미리 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한번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차용되고 한 분이 무슨 자격이야? 예. 민간재단 분명히 추천해서 이제 이사회 또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열어서. 그간에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정부가 자한테 단장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여기에 개입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다는 또 증언도 있습니다. 사업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그 논의적에서 이제 제안도 오고 하는데, 뭐, 네. 정부에서 지원 도와주는 인간이니까 이런 거 빼라, 저거 빼라, 이러니까. 빼라는 게 뭐.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고 그 다음날 현판식 하고 이거는 재단과 문체부가 짜고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